대안적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뭐 시대의 아이콘 또는 2030 세대의 어떤 상징적 측면 때문에 지지율 1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했다. 이런 결과로 보지. 이준석 대표가 무슨 뭐 보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1위 나온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대표 당선됐을 때, 됐을 때는 저도 큰 박수를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대안적 리더십을 국민의힘이 찾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기존 대선 때도 저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 대안적 리더십이 없다, 리더가 없다, 빈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자체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후보들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빈곤 속에서도 선택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 빈곤 속의 어떤 선택이 말하자면 어떤 시대 정신을 체화한 완벽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끝이 안 나요. 정답도 없고 끝이 안 나는데 저 제 느낌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판도라를 짤막하게 미니 영상 메시지라도 한 줄. 아유,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잘 그런 걸 안 하는데 세상에 너무 오글거려 하시네.